완전 럭키 비키잖아. 오, 역시 IT. 네, 저희가 IT 강국이지 않습니까? 아, 제가 또 MBTI I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예비 지원자분들의 고민을 듣고 각 사업 담당자분들이 직접 답해주는 월드프렌즈 코리아의 새로운 콘텐츠 월프 상담소 MC를 맡은 코익과 해외봉사 모집팀 성기훈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실 두 분을 모셔봤는데요. 두 분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과학기술지원단 담당하고 있는 한국연구재단의 최가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IT봉사단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장강민입니다. 네, 두 분 모두 반갑습니다. 오늘은 두 분과 함께 사연을 들어볼 건데 오늘 저희 올프 상담소에 어떤 고민이 도착했을지 한번 볼까요? 네, 좋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공계열 대학을 다니고 있는 예비지원자입니다. 내년 휴학 후 평소에 관심 있던 해외 봉사 활동을 하고 싶은데요. 기왕이면 제가 제일 잘할 수 있는 제 전공과 관련 있는 봉사를 하고 싶어서요. 혹시 이과생을 대상으로 하는 해외 봉사가 있을까요? 알려주세요. 월프 상담소 라는 사연이 왔네요. 과학기술을 활용한 봉사 당연히 있죠. 저희 과학기술지원단 소개시켜드려야겠어요.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IT의 민족 아니겠습니까? 저희 IT 봉사단이 어떠실까요? 과학기술을 활용한 봉사, 진짜 이공계승들에게 딱 맞는 봉사 같은데 혹시 과학기술지원단과 IT봉사단은 대체 어떤 프로그램인지 좀 알 수 있을까요? 과학기술지원단은 협력국의 대학이나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어 우리나라 과학기술 발전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해주는 봉사단 프로그램으로 협력국 과학기술 분야의 인재 양성 및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알고 있는 과학기술 지식들을 알려주는 활동이니까 되게 멋있는데요? 그러면 IT봉사단은 혹시 어떤 활동을 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네, 저희 IT봉사단은 IT 인프라가 취약한 협력국을 대상으로 교육 및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글로벌 격차를 해소하고 국내 IT 청년 인재들이 글로벌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봉사단입니다. 오, 역시 IT. 네, 저희가 IT 강국이지 않습니까? 제가 들어봤을 때는 사실 둘 다 과학기술과 관련된 봉사활동이라서 조금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듣다 보니까 둘이 또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파견 기간이 가장 큰 차이가 날 것 같은데요. 저희 IT 봉사단의 경우 여름방학 기간 중 약 4에서 6주 정도 협력국으로 파견을 나가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되는 거네요. 근데 과학기술 지원단은 얼마나 기간이 길길래 좀 기간에서 차이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저희 과학기술 지원단은 최소 1년에서 최대 3년까지 활동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 파견이라는 점에서 가장 큰 차이가 있겠군요. 1년에서 3년이요? 그럼 진짜 기네요. 그런데 기간이 긴 만큼 또 전문적이 할 것 같은데 혹시 과학기술 지원단은 어떤 분들이 지원할 수 있을까요? 과학기술 전 분야의 이공계학과 출신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한데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어 현지 연구원들과 협업할 일이 많기 때문에 석박사 학위나 강의 경험이 있다 보면은 선발 과정에서 우대하고 있습니다. 그럼 1년 동안 현지 연구원분들과 같이 활동하려면 언어도 또 중요할 것 같아요. 요즘 또 번역기가 잘 돼 있잖아요. 혹시 이런 걸로도 좀 가능한 부분일까요? 안타깝게도 번역기는 안 됩니다. 대학교나 연구소 등에서 공동 연구를 진행하거나 과학기술과 관련된 강의를 진행하다 보기 때문에 영어 혹은 현지어는 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럼 일단 저는 안 될 것 같고 혹시 그럼 IT 봉사단은 4에서 6주 정도 활동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혹시 자세한 지원 자격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네, 저희 IT 봉사단은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성인 국민이며 누구나 가능합니다. 책임님, IT 봉사단도 영어가 필수일까요? 네, 맞습니다. IT 교육에 대한 기획에서부터 운영까지 전 과정을 봉사단원이 스스로 기획하고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외국어 소통 능력을 갖춘 글로벌 인재면서 IT 관련 전공자거나 경력자 혹은 자격증을 보유하고 계시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대신 전공자가 아니어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게 뭔가요? 저희 IT 봉사단은 4인 1팀 단위로 활동을 하기 때문에 팀 내의 구성원 50%가 IT 전공자라면 나머지 팀원 2명은 언어 담당, 문화 담당으로 전공 불문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럼 과학기술 지원단과는 다르게 팀별로 활동을 한다는 말씀이네요. 그럼 무조건 팀으로만 지원이 가능한 건가요? 제가 또 MBTI I거든요. 그래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런 고민이 있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저희 IT 봉사단 홈페이지 또는 에브리타임 캠퍼스 픽 등에서 저희가 홍보를 할 때 팀원을 구하는 창이 있습니다. 거기를 통해서 함께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I이신 분들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면 나는 혼자 좀 외롭다, 팀원들과 함께 IT 관련된 현지 콘텐츠를 좀 만들고 싶다 하는 분들은 참여해보면 되게 좋겠네요. 네, 맞습니다. 과학기술 지원단과는 또 다른 장점이 있기 때문에 자신에게 맞게 선택을 하는 게 좋습니다. 아무래도 대학생 때는 장기적으로 시간 내기가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여름방학 동안 4에서 6주 정도 단기로 IT 봉사단에서 경험을 쌓고
또 좀 더 전문적인 지식을 쌓은 뒤에 장기로 과학기술지원단에서 프로그램을 참여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사연과 함께 과학기술지원단과 또 IT봉사단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혹시 두 분 오늘 어떠셨나요? 과학기술과 관련된 봉사활동에 대해서 알려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이공계 분야에서 보람있는 봉사활동 할 수 있는 기회가 이렇게나 많다니 완전 럭키 빅키잖아. 평소에 관심 있으셨던 분들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IT봉사단과 과학기술지원단의 차이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가는 것 같고요. 자신에게 맞는 프로그램에 참여해 본인의 IT 역량이나 글로벌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도 인사하고 마무리해볼까요? 월프 상담소 안녕!